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고 주말도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날씨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단풍도 이렇게 물들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벌써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단풍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빨갛게 좀 물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들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 반면에 한국 증시는 그런 거에 비해서 못 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아쉬움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분명히 또 좋은 날은 올 것으로 좀 기대를 가져보시고 여러분들은 내 할 일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지도 세 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1강과 2강도 미리 먼저 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참여하셔서 함께 좀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QR코드로 들어오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시황 전략이라든가 그런 흐름들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해보시고 다시 공부하셔서 주린이 탈출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두 달을 알차게 보내면 내년도 준비를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3강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조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초적인 것부터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맥점만 딱 짚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할 테니까요. 이번 시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하게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한번 그래도 기초를 좀 다져보면요. 이동평균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 평균을 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을 차례로 연결해 만든 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산술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평균이 산술평균과 뭐 가중평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HTS에서 세팅을 하실 땐 거래량에 빗대어서 가중평균으로도 활용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으로 활용을 하고 그 주가의 값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와 거래량 및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변하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차트가 없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증권사의 그 전광판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증권사의 소파에 앉아가지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매일 가격 움직임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현재 올라가곤 있지만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오르고 있다가 오늘 하루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평균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운동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기보다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공부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에서는 120일선, 중기는 60일선, 단기는 5일선, 20일선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내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뭐 11선, 그죠?
그다음에 뭐 한 30일선, 100일선, 200일선, 240일선 뭐 선택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가 이동 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한순간 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 평균 차례를 만들어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글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좀 더 확장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너 평균 몇 점이야? 이런 것도 그죠? 계산을 해봤던 기억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등수를 나누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듯이 평균치를 알게 되면 그 평균치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이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이동 평균선은 해당 시점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데 사용되고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 지표죠.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로서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1강에서 여러분들 1강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강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캔들에 대해서. 그리고 2강에서는 그 캔들의 방향성에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캔들이 형성되는 것을 선으로 연결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 2, 3강이 모든 게 연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대표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당연히 다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 아까 전에 제가 기본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이고 단기 매매선이라 하며 생명선이라 불린다. 이건 별명이죠, 별명. 5일선이 살아있느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은 생명선이라 불리우고 단기 추세 및 데이트레이더와 단기 매매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주가의 수준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으로 5일선의 기울기와 현 주가의 대비 위치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5일선 요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요 며칠 사이에 빠르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열 또는 엄청난 과상승, 과매수 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5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주일 동안의 평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주일은 7일이긴 하지만 거래일로 따지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그러니까 5일 평균선은 일주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선, 단기 매매선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1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중기 매매선이라고 하며 세력선이라고 불리운다. 근데 여기 생명선, 세력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책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의 내용이지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대가는 실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선의 기울기는 현 주가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고 상승 기울기인지 하락 기울기인지 횡보인지 살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21선은 당연히 1개월이죠. 왜냐하면 5일이 일주일이었으니까 1개월이면 일주일이 4번이죠. 곱하기 4니까 21선 해가지고 한 달치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20일 동안에 거래된 사람들의 가장 평균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진짜 다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에 갖고 있느냐 이거를 보는데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즉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5일이라고 하는 것은 5일 평균은 잠깐 급등, 일주일간 급등을 해버리면 5일 평균선은 쭉 따라갑니다. 그럼 20일선도 따라가고 하겠지만 이 5일의 상승은 언제든지 변화가 생기기, 금방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은 금방 깨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20일선, 60일선, 120일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움직임이 적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의 이 가격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치가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60일 이동 평균선 4개월 동안, 4개월이 아니죠. 3개월. 잘못됐네요. 3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이다. 중기적 추세선이라 하며 수급선이라고도 불리운다. 하락 조정 시 60일선에서 지지가 이루어지지만 60일선 아래 위치에서 상승 시에는 매물 부담이 작용된다. 추세 전환 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3개월이냐면 20일선이 한 달이니까, 그죠? 다 곱하기 3이니까 1분기예요, 1분기. 분기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기. 우리가 보통 기업들의 실적이 분기별로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반기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연간 결산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를 지지해주면 참 다행이지만 여기가 밑으로 떨어지면 60일선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캔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가 이렇게 저항으로 맞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선이 뭐라고요? 60일 동안의 투자자들이 매매한 평균 가격이니까 여기 하락되어 있는 자리라고 본다라면 6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은 평균 가격이 여기인데 가격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올라올 때 평균 가격에 도달하면 난 여기서라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매도를 좀 해봐야겠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지난 2강 시간에 지지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고점이 한번 형성되면 여기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조정 이후에 상승하면서 N자 파동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항선이 60일선으로 작용을 했느냐 아니면은 수평선에 의해서 저항선이 작용을 했느냐의 차이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즉 오랜 기간 동안 신뢰 수준을 높아져 있는 선들은 저항과 지지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 신뢰 수준은 굉장히 높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20일 이동 평균선 6개월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분기라 그랬죠. 여기는 반기입니다. 반기. 그럼 240일은 이제 연간 평균선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기 추세선이라고 하며 경기선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경기선, 수급선, 뭐 이렇게 세력선, 생명선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냐면 6개월 동안에 하락했다라는 것은 그 기업만의 실적뿐만 아니라 그 업황 전체가 어려울 거야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황 자체가 어려워지면 보통 산업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해 있기 때문에 보통 업황이 어려운 종목들은 60일선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경우들이 맞습니다. 업황이 살아날 때는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원래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면 60일선은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 전환되기 때문에 60일선, 120일선 뭐 이런 부분들을 수급선, 뭐 경기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는 이동 평균선의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을 배워봤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11선, 3일선, 뭐 201선, 241선 본인이 선호하는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뭐 5일,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분기, 그 다음에 반기, 그 다음에 1년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단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동 평균선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성이라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물리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테고, 저는 문과를 나와서 물리를 배우진 않았지만, 화학 시간에, 그죠? 중학교 때 화학 시간에도 한번 배울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 회귀현상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 두 개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뭐 코인 가격, 어떠한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이 이동 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글로 찾고 치고 나가려는 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제 되돌아오는 힘, 이런 부분들을 회귀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과 역배열, 그 다음에 뭐 골든 크로스니, 데든 크로스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크로스 분석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관성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과학 시간에 제가 책에서 끌어온 건데 문제집에서 이 버스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다가 그죠? 가게 되면 사람이 뒤로 움찔 뒤로 하게 되죠. 그다음에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를 꽉 밟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방향의 운동이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는 앞으로 가다가 멈춰섰지만 내 몸은 이미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멈춰서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려는 힘을 가리켜서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끈에다가 공을 매달아가지고 휙휙휙 돌리다가 탁 놓으면 글로 날아가듯이 이런 부분들은 관성의 법칙인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움직이는 방향대로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현상. 그래서 추세를 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이 주가가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이동평균선들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도 역시 여기서 반등이 잘 안 나오면서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것은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에서 이 관성의 법칙이 떨어지면서 전환되는 시점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저항, 지난주 2강을 설명드릴 때도 이런 얘기했죠. 보통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죠? 근데 분할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분할 매수와 일명 주식 용어 중에서 물타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구분져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는 내가 원하는 목표치 안에서 쪽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나눠서 매수를 하는 걸 분할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비중의 종목을 담겠다. 그럼 3.3%, 3.3%, 3.33% 막 이렇게 해서 세 번 나눠 샀어요. 이거는 분할 매수예요. 근데 이미 내가 10%의 비중을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져요. 그럴 때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물타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물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물타기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느냐? 주가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 예상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하락 전환됐을 경우가 굉장히 높겠죠. 물론 상승 추세인 경우를 공략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했다라는 건 추세가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이어질 때 주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바로 V자로 이렇게 돌리기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막고 등락거듭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보다 만약에 우리가 손실을 봤을 때는 주가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힘이 멈춰선 걸 확인한 후고 돌릴 때 공략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이 이동평균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43,000원대에서 추세 상승세, 제가 추세선을 그려왔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는 역배열이 나 있다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배열로 바꿔서 나타나주고 확장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 매수세가 지속되는 흐름들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추세가 요 추세로 바뀌어버리는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연속성, 관성의 법칙이 상승 추세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반대로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주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최근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참 안타깝죠. 1월 달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을 형성된 자리에서 추세 하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V자로 딱 벗겨 내려지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멈춰 섰다가 그다음에 저점을 좀 지속적으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주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배열에서 확장이 이루어졌다가 수렴이 이루어지고 역배열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들이 처음에는 이 추세의 흐름들로 이어지다가 그다음에는 이렇게 꺾 더 강도 높게 꺾어 내려오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멈추기 위해서는 모멘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이동평균선들의 수렴이 이루어진 후에 전환을 시키는 방향성을 한 번에 돌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장기 이평선이 꺾이는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가격적 메리트 뭐 지금 7만 원이니 6만 원대니 이런 자리를 보고 있지만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걸 돌리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삼성전자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보였다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로 주가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은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은 주가의 흐름이죠. 그러면 주가가 움직일 때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멀어지게 되면 다시 회귀를 하려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재차 하방으로도 멀어지면 다시 수렴을 하게 되고 확장과 회귀 이런 현상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동평균선 이거는 제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귀 현상에 대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림을 일자로 그려놓았지만 주가가 막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동평균선들이 따라 올라가긴 해요. 근데 여기서 따라 올라갈 때 이런 부분들을 붙였다가 확장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따라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회귀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회귀됐다가 수렴했다가 확장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 선 이렇게 전부 다 맞다 있죠? 그러다 주가가 빵 하고 튀어 오릅니다. 그러더니 어느 단기 고점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어요. 수직 상승이.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현상을 보이냐면 조정을 보이는데 여기서 5일선 자리에서 여기서 20일선 자리에서 맞다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회귀 현상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에서 확장 국면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다시 회귀를 하는 즉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이더라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은 회귀 현상은 상승 국면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락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주죠. 이렇게 역별이 되면 하락세가 커지고 재차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올라오지만 반등 나올 때 여기에 붙여놓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벌어졌다가 여기서는 붙여가는 이런 흐름들이 여기서 나타나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회귀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지지를 받으면서. 즉 회귀현상은 지지와 저항, 우리 지난주에 배운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거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동평균선이 뭐라 그랬어요? 5일선은 5거래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 그죠? 20일은 20일 동안 매매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당연히 지지를 받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을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어요. 가중평균을 활용을 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고점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그죠?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산술평균으로 활용을 하되 5일선, 21선이 지지저항, 그 다음에 회귀현상을 보이고 관성의 법칙의 지속성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중간중간 하던 중에 지난주 강의, 그다음에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주식이라는 것이 하나씩 뚝뚝 잘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 1강, 2강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직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따라오시기 금방 쉬워요. 하지만 이게 10강, 20강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고 언제 봐 이러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듣지 않으셨으니까 보시면 좋을 텐데요.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 자막이 나오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강의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드릴 겁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들을 보였는데 그런 특징들도 제가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주는 뭐고 오늘 좀 하락하는 업섹터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고요. 참여코드 1002번을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흐름들을 한번 봅시다. 다음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과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신 중고수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기준선이라고 했어요. 이게 5일선이 3일선으로 바뀔 수도 있고 21선이 11선으로 바뀔 수 있고 이거는 변형 가능합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배열된 상태라는 것이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5일선, 그다음에 21선, 그다음에 61선, 121선 이렇게 차례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실전에서 보다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21선은 이렇게 돼 있고 뭐 121선이 61선이 떨어지는 게 흔치는 않죠. 근데 이게 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죽박죽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배열은 120일, 60일, 20일, 5일.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 배열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120일, 그죠? 그다음에 60일, 20일, 5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배열은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그죠? 그다음에 역배열은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나와 있을 때는 주가가 정배열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힘든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나는 지금 보니까 역배열이 나와 있네라고 한다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구나.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야죠. 내가 이 시간 걸릴 거 이 종목이 시간이 걸려도 괜찮을 종목인가?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겠죠. 단 역별이 났을 때 빠르게 물타기를 한다?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감이 잡혀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배열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면요. 저는 사실 초보자분들은 정배열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물론 여기서 보시면 60일선하고 20일선은 정배열이 잘 나 있는데 뭐 5일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위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일선이 이렇게 잠깐 깨고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역별나는 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텐데 21선 이후에 60일선, 121선의 이동평균선이 역별이 나 있는 거는 장기간 오랫동안 그래도 하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역배열 나 있는 거는 초보자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정배열은 장기 투자 및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쓰여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성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동평균선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상승 추세를 탄 이동평균선들은 지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회기 현상도 말씀드렸죠. 주가가 쭈쭈쭈쭈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장이 됐다가 수렴이 됐다가 확장이 됐다가 수렴이 됐다는 현상을 회기 현상을 보이면서 추세적으로는 그죠? 정배열 상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추세 매매도 가능하고 나는 여기서 잡았다. 그럼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현상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상태, 즉 초보자분들 이걸 기억해보시죠. 초보자들은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상태에서의 매매를 권한다,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장기 투자 및 추세 매매. 왜냐하면은 혹시나 내가 좀 고점에서 매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팔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들을 활용할 때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활용하고 정배열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반대로 역배열이 그럼 나쁜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역배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분들보다는 그래도 주식사를 좀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트레이딩을 좀 하신 분들이 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낙폭과대를 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세 매매에서 정배열일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정배열일 경우에는요. 수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이게 확장 국면이잖아요. 수렴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예요, 반대. 어떻게 되냐면 확장 국면에서 매수가 돼야 되고 수렴 자리에서 팔고 나와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은 내가 모르고 여기 샀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이거는 계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쉽지가 않죠. 보통 상승 추세에서 정배열은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탔다 하더라도 떨어졌다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니까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을 보여주는데 이 하락 추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죠. 좀 쉽게 표현하면 선물 시장에서도 이게 좀 더 어려울까요? 네, 옵션 시장에서도 개인들은 매도를 잘 안 하죠. 네, 풋을 하든 콜을 하든 매수를 활용하듯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때 매매를 하실 때도 정배열을 활용한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크로스 분석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로스 이렇게 하죠. 크로스 그죠? 크로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보이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시키는 자리를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골든 크로스 이런 표현을 하고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꺾고 내려가는 것은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골든 크로스 자리가 매수 자리,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전에 사실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 이평선이 꺾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힘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든 크로스 났다라는 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61선, 뭐 121선 이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으면 한 번에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이미 돌파를 했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쉽게 말해서 1일 평균선이잖아요. 1일 평균선이 올라왔기 때문에 5일 평균선 이 자리를 넘어가 당연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로 따라갔다는 거 아니 더 올라갔다는 거죠. 주가는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킬 만한 대량 거래량들을 동반하면서 돌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거래량을 보고 뭐 캔들을 보지 않더라도 이동 평균선을 보고 캔들의 모양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PPT에서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죠. 이제 좀 실전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 지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 아까 전에 흐름들과는 다르게 이 숫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려드린 팁 중에 하나인데요. 골든 크로스, 즉 첫 번째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추해요. 네, 왜냐하면 골든 크로스가 첫 번째 나타나준 자리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보시면 21선과 61선이에요. 21선과 5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골든 크로스 자리잖아요. 근데 단기 이동 평균선은 그만큼 데이터의 이 수집 자체가 5일하고 2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락날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차트의 모양이 외바닥일 경우가 많아요. 외바닥이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을 경우에 21선과 5일선이 골든 크로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보다도 한번 돌파가 나왔을 경우 이 외바닥 자리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매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V자 반등이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외바닥이 다지고 나면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지는 경우들이 발생.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지지저항으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보다도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단기 한 차례 골든 크로스 나는 경우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린 거를 보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골든 크로스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팁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 돌파가 나와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가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고 매도할 때도 두 번째 데드 크로스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여기서는 두 번째 자리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첫 번째 매도하는 게 더 좋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데드 크로스 나와서 다시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서 떨어진다? 그럼 이때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매물이 우수수 쏟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골든 크로스든 데드 크로스든 두 번째 자리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보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그랜빌의 8법칙이라는 걸 한번 배울까 합니다. 이분이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이건 옛날 사진이어서 되게 멋있게 나왔죠. 지금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미국의 주식 투자 분석사인 그랜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파악할 수 8가지의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를 그랜빌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그랜빌 법칙의 특징이 뭐냐면 160일 이동평균선을 활용하고 있대요. 네. 특이하죠? 160일의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주가의 움직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동 흐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든크로스다 라고 하면 120일선이 160선을 넘어가던가 60일선이 160선을 돌파하거나 이게 아니라 160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 캔들이 돌파하는 시점, 굉장히 빠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활용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120일선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뭐 200일선으로 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법칙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돌파시키는,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160일선 또는 저는 120일선은 저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매수 신호 4법칙입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락한 뒤 보합이나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파란색이 주가고요. 이동평균선이 점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기예요. 이렇게 떨어졌던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 떨어졌을 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돌파가는 이 시점. 그러면 이제 주가는 바닥을 다졌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가 161선이니까 다른 이동평균선들은 여기서 수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21선이라든가 5일선, 뭐 60일선 이런 종목은 붙어 있고 여기 돌파가 나올 때 굉장히 힘이 분출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에 좋은 타점이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했을 경우에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냐면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운동성, 관성의 법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승 추세여야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근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가는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이 이동평균선의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성의 법칙을 활용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 돌파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면 이동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된 거죠. 지지 역할을 한 거죠. 우리 지지 저항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동평균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의 신뢰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네, 신뢰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3번 굉장히 여러분들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하고 3번이 굉장히 매수 타이밍으로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랜빌의 8법칙 중에 매수 신호 4법칙이니까 이동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락한 후에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할 때 여기 나왔죠. 아까 전에 뭐예요? 회귀 현상이 있다 그랬죠. 회귀 현상이죠. 회귀 현상. 근데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볼 때 수렴과 지지, 역별난 상태의 흐름들입니다. 이렇게 돼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자리를 올라올 때 이 자리를 잡아서 여기까지 목표를 잡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의 이거랑 비슷한데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는 상당히 오랜 추세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떨어지는 경우고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밑으로 바닥이 나와 있을 때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위로만 올라갔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사신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되짚어 보세요. 이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매도 신호 4법칙인데요. 매수 신호를 그대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매도 신호는 당연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뒤에 평행 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이를 뚫고 내려올 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서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임계점에 도달을 한 거죠, 이제. 임계치.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매수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가가 탁 깨고 내려가면 이거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를 뚫고 올라갈 때 팔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역별이 나 있는 상황이니 이 자리에 주가가 뚫고 올라갈 때 당장에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만 절대 V자 반등은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었다라는 것은, 캔들 이렇게 뚫었다라는 것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장중에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종가 기준에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그랜빌은 이동평균선과 주식의 주가 캔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갈 때 이거 뚫었으니까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뚫었을 때 우리가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가장 추천해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할 매도죠. 반을 팔아요. 그 다음에 반을 팔고 나머지는 요 선이 깨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 깨지면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고 요 선을 지켜주면 이제 여기가 매수신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나머지 물량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랜빌의 8법칙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하셔도 좋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위를 향해 계속 상승하다가 뚫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못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추세 하락.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차트가 아니고요. 네 번째,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격이 크면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면서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이게 너무 커요, 이격이.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다시 이렇게 이동평균선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격이 큰 자리에서는, 특히 정배열에서 이격이 큰 거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랜빌의 4법칙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와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랜빌의 8법칙까지 배워봤는데, 이동평균선의 장단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불규칙성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준을 잡지 못하고 매매를 하면 가격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 종목 보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는 종목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을 하는 경우,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더 크게 이렇게 확장돼서 이게 근거 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성을 제거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주가를 통해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는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좀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다더라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기계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손실과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난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단점은 평균적인 자리 이탈 시 빠른 판단이 어렵다. 왜냐하면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다. 그러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자. 참고만 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 단기 이동평균선의 경우에는 신호가 너무 많아서 손절매 횟수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평균선은 장기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초부터 그랜빌의 8법칙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고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시 공부해보실 수 있고 궁금한 점 또 모르는 점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참여해보시고 꼭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